삼형식입니다. 일단 주어, 동사, 목적어. 그지? 삼형식 구조야. 고아는 11살 때 그녀의 오빠를 따라갔습니다. 어디로? 투어 탤런트 오디션. 쟤는 뭐 오디션 보는 대로, 그지? 주어, 동사, 목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삼형식. 근데 투는 여기서 어디 어디에 전치사야. 전치사 뒤에 이렇게 명사가 딸린 거를 문법적으로 뭐라고 그러죠? 전치사 뒤에 이렇게 문법, 명사가 이렇게 딸려 있어. 뭐라고 그래? 전명구라고 합니다. 전명구. 야, 얘들아. 구와 절의 차이점이 뭐야? 구는 단어와 단어. 절은 주어와 동사. 문장이 하나에. 그래서 이렇게 전치사 뒤에 단어가 딸린 걸 전명구라고 그래. 근데 전명구는 문장의 형식에 영향을 안 끼쳐. 그지? 그래서 이거 첫 번째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으로 이루어진 삼형식입니다. 아, 이거 어렵어요. 이거. 그지? Little did she know that. 이상하지 않아? 뭔가 이상하잖아. 오! 나는 여태까지 주어랑 동사가 문장의 제일 앞에 온다고 배웠는데, Little did she know that. 이상해요. 이게, little이요. little이 여기서 거의 뭐뭐 앉는 이란 뜻이야. 거의 뭐뭐 앉는. 거의 뭐뭐 앉는. 선생님이 칠판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책 위에, 책 위에 여기에다가 지금 선생님, 어이구 미안해요. 얘기하는 거 여기 위에다가 적어주세요. 미안해, 성현아. 칠판으로 넘어갈게요. 봐봐. 이거는 도치라고 그래요. 도치. 니네 도치. 또치 아니에요. 도치예요. 도치 들어본 사람. 도치가 뭐죠? 도치가 뭐예요? 중요한 동상 잘 잘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위치가 바뀐 걸 도치라고 그래. 그지? 주어라. 잘했어요. 뭐. 동사의 위치가 바뀐 거를 굳이 말하자면 도치. 위치가 바뀐 거를 잘했어요. 도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도치를 하는 이유는 강조하기 위해서요. 강조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도치 구문을 써요.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주어랑 동사랑 뭐 부사의 위치를 바꿔서 이제 도치를 시키는데 봐봐. 아까 선생님이 리틀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거의 뭐뭐 앉는이야. 그지? 거의 뭐뭐 앉는. 그리고요. 얘네 hardly가 뜻이 뭔지 알아? hardly? 얘도 뜻이 거의 뭐뭐 앉는이야. 그리고 rarely라고 있어요. rarely. 얘도 뜻이 똑같아요. hardly랑. 거의 뭐뭐 앉는. never는 뜻알 거야. never가 뜻이 뭐예요? never. 절대, 절대 뭐뭐 하지 않는. 이런 거를 문법적으로 부정어구라고 합니다. 부정어라고 그래요. 부정어. 부정어. 부정어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단어가 나왔을 때 도치를 하는 이유는 이 단어를 강조하기 위해서야. 근데 도치 구문에서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지만 도치 구문뿐만 아니라 영어 문장에서 가장 핵심은 주어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근데 도치가요. 주어랑 동사의 위치가 바뀌는 거잖아. 예외나 그죠? 근데요. 법칙이 있어요. 도치를 할 때. 만약에 비동사가 나오잖아. 만약에 비동사가 나올 경우에는요, 아까 우리, 잠깐만요. 예문을 다시 볼게요. 어떻게 나왔어? Little did she know that이라고 나왔지. 그지? 근데 Little did she know that이야. know는 비동사야, 일반 동사야. 얘들아, know라는 동사는 일반 동사야, 비동사야? 일반 동사잖아요. 근데 비동사를 가지고 도치를 할 때는 되게 쉬워요. 봐봐. 봐봐. 그래서 예문을 들어볼게요. Hardly, 이거 무슨 말이에요? Hardly is she late. 그녀는 거의 지각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비동사를 가지고 도치를 할 때는 그냥 비동사 있는 그대로 쓰면 돼. 그지? 근데 일반 동사를 가지고 도치를 하잖아? 그때는요, 뭐가 필요하면 봐봐, 이거 적어놔. 부정어구를요, 맨 처음에 앞에 쓰고, 여기 봐봐요. 두나,
does나 did를 씁니다. 그 다음에 주어랑 동사 원형을 써. 무슨 말이냐면, 아까 우리 어떻게 도치가 됐어요? 예문에서 보면은, little did she know? 대수로 나왔잖아. 그지? know가 일반 동사기 때문에요. 여기에 did를 썼어. 왜 did를 썼냐면은, 얘가 몇살때 콘서트 갔다 그랬어? 아니, 그 오디션 보러. 11살 때, 과거잖아. 지금 보아는 이미 컸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했던 일을 일반 동사 문장이 있네. 문장을 강조할 때, 도치구문으로 바꿀 때는 반드시 일반 동사는 과거형일 때는 did를 쓰고, 만약에 이게 knows가 나왔어. knows면은 여기다 뭘 적어야 돼? does를 쓰는 거야. 이해했어요? 그래서 일반 동사가 있는 문장의 도치, 부정어 도치할 때는 부정어 먼저 쓰고, do나 does나 did, 시제에 맞춰서 쓴 다음에 주어, 동사, 원형의 순으로 쓰면 돼요. 일단은 도치는 요 정도 알고 있어. 도치가 되게 많은데, 그건 나중에 선생님 문법 시간에 더 자세하게 얘기해 줄게요. 다 적었나요? 이번에 괜찮아? 집중. 넘어가도 돼? 오케이. 그 다음에 다시 본문을 보세요. 거기 뭐만은 도치구문입니다. 일단 여기다 적어놔. 도치구문이라고 적어놓으세요. 그녀는, 이거 해석을 하자면 뭐야? Little did she know that 그녀는 아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라는 뜻이야. 그지? She would come away. 그녀가 come의 뜻이 뭐야? 오게 될 거라고. 뭐 그런 뜻이겠죠? 뭐야? With a music contract. contract가 뜻이 뭐예요? contract가 뜻이 뭐야? 계약서. 그지? 음악 계약서를 가지고 come away. 뭐 예를 들어서 가게 될 거라고, 떠나게 될 거라고 그녀는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오빠를 따라갔는데 자기가 오디션을 보고 싶어서 간게 아니야. 그냥 오빠를 따라갔는데 우연히 오디션을 봤는데 된 거예요. 그지? 넘길게요. 그 다음에 탤런트 뭐야? 스카우트라는 말 들어봤지? 스카우트가 뜻이 뭐야? 이 사람이 능력이 특출하니까 뭐야? 이 사람을 여기로 영입하는 거잖아. 그죠? Talent scouts were quick to notice. notice가 뜻이 뭐죠? 알아채다라는 뜻이야. 일단 봐봐. 우리가 배운 문법이 나왔어. 투 플러스 동사 원형 투부 정사야. 근데 투부 정사 앞에 뭐야? 뭐가 있어요? 퀵이 뜻이 뭐예요? 빠른 형용사지. 그럼 우리 무슨 용법일까? 투부 정사가 앞에 있는 형용사를 꾸며줘. 무슨 용법이죠? 형용사 수식이니까 무슨 용법? 부사적 용법. 많이 했잖아요. 빨리 알아챘대, 그지? 그 다음에 Boaz's potential in singing and potential의 뜻이 뭐야? 성민아, 잠재력, 잠재력이야. 잠재적인 능력, 잠재력. 보아의 잠재력, 그지? 노래와 춤에 있어서 보아의 잠재력을 빨리 알아봤대요. 그 스카우트 하는 사람들이, 그죠? 그 다음에 intensive voice. intensive가 뜻이 뭐야? 되게 집약적인, 뭐 강한 이런 뜻이야, 그지? 그리고 집약적인 목소리와 춤, 그지? 되게 뭐게 고난도의 이런 뜻이야. 수업이 곧, 야 이미 뽑았잖아. 그러면 얘를 계약을 했으면 얘를 훈련을 시켜야 될거 아니야, 그지?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집중적인 목소리와 춤 수업이 곧 시작이 되었다 이런 소리예요. intensive도 적어주세요. 집중적인. 집중적인, 그지? 노래 수업과 춤 수업이 곧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The managers of the talent agency also gave Boa Japanese lessons. 야, 이거 쉽습니다. 무슨 말이야, 예원아? 보아가 어느 출신이야? SM 출신이잖아. SM 출신이야. 그지? SM. 뭐야? 그 talent agency, 그 기획사는, 기획사들의 매니저들은 보아에게 뭘 줬대? 뭘 했대? 수업. 무슨 수업?
일본어 수업. 이거는 쉬우니까 뭐 굳이 해석 안 합니다. 그 다음에, this would prepare her. 이것은, prepare가 뜻이 뭐죠? 그녀를 준비시켰대. 뭐 하도록. foldable, competitive Japanese music. 이 단어가 뜻이 뭐예요? competitive. 경쟁적인. 되게 막 경쟁이 심한 이런 뜻이야. 경쟁적인, 그지? 경쟁이 심한, 경쟁적인 일본 음악, 산업을 위해서, 그죠? 이때 당시에는 이제 우리나라 뭐 K-POP보다는 일본 J-POP이 더 유행이었어요. 그다음 at age 12, 12살 때, she made a boy, 이 단어는요. 쉽게 하면 이주라고 할게요. 이주. 이행 뭐 이런 뜻인데 거기로 이주했다. 이사했다 이런 뜻이야. 12살에 she made a transition to Japan. 일본으로 건너갔다 이 소리야. 12살에 그녀는 일본으로 건너가서 started 시작을 했대요. 그녀의 international career. 뭐야? 국제적인 career. career 같은 뜻이 뭐야? 경력을 그지? 잘했어요.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지? 그죠? 넘길게요. 그 다음에 Now, 그래서 지금 보아는 is an international pop star. 국제적인, 세계적인 pop star입니다. 그죠? 지금은 아닌데, 그죠? 아, 우리 배운 거 나왔어. pop star긴 pop star인데 어떤 pop star? 적어두세요. Be known for가 뜻이 뭘까요? Be known for. 무엇무엇으로 유명하다라는 뜻이야. Be known for. Be famous for랑 똑같아요. 그녀는 뭐야? 그녀의 뭐야? Versatility가 뭐예요? 다양성, 뭐 다양한 뭐 이런 뜻이야. 근데 여기 봐봐.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지. 근데 우리가 관계대명사 할때 배웠어요. 원래 주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불가능해. 근데 주격 관계대명사가 뭐랑 합쳐지면 생략이 가능해요? 이렇게 비동사랑 같이 있을 때는 생략 가능합니다. 생략 가능해요. 그녀는 뭐야? 그녀의 밑에 적었어요. 무엇을 유명하다 지어도 돼? 줄게. Language skill이 뭐야? 언어 능력. 그지? 다재다능함, 다양함과 언어 실력으로 유명한 국제적인 팝스타입니다. 근데 일본어 되게 잘하잖아, 그죠? 어렸을 때부터 봤으니까 얼마나 일본어를 빨리 배웠겠어. 니는 아는 일본어 뭐 있어? 뭐라고? 뭐라? 일본어 잘하지? 일본어 잘하지? 아는 일본어 없어? 빠가! 바보, 그 일본어잖아. 정도, 아예 알았어요. 봐봐. 집중, 봐봐. 야, success는 명사입니다. 한국과 일본에서의 그녀의 성공은 인스파이어가 뭐야? 영감을 주다라는 뜻이 뭐야, 돼요? 무슨 말이야, 이게 정확하게 한글로. 영감을 주다. 할머니, 할아버지 할때그 영감 아니야. 영감을 주다가 뜻이 뭐야? 영감을 주다가 뜻이 뭐야? 어떤 사람들한테 무언가를 할수 있는 어떤 뭐야? 어떤 자극을 준다. 이런 뜻이야. 그죠? 그녀의 봐봐. 한국과 일본에서의 그녀의 성공은 뭐야? 그녀한테 영감을 주었을 때 뭘할수 있도록. To enter the US music industry. 엔터가 여기서 투부 정사 나왔어요. 야, 무슨 용법입니까? 투부 정사 배웠잖아. 문법 시간에 모두도 할 거야. 뭐야? 명사 중법? 형사 중법? 아니야, 잘 해봐요. 잘 생각해봐. 한국과 일본에서의 그녀의 성공은 그녀에게 영감을 주었다. 왜 부사적이에요?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돼? 미국 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닌데. 야, 봐봐. 잘했어요. 야, 이거 뒤에 문장 없이 요것만으로도 해석해 볼게요. 한국과 일본에서의 그녀의 성공은 그녀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거 갖고 말이 돼? 안 돼? 말 되잖아. 얘, 여기서 투부정사가 목적격 보호로 쓰였어요. 얘 봐봐. 얘가, 보세요. 일단 이게 여기까지가 주어야.
얘가 동사야. 얘가 목적어지. 보아가 뭘할수 있도록, 미국 산업으로, 미국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여기서 미국으로 진출하는 게 보아야, 아니면 보아 매니저들이야? 보아 매니저, 보아잖아요. 그지? 목적어가 하는 일이 목적격 보호야. 그럼 뭐야? 투부 정사가 목적격 보호로 쓰였어. 그럼 뭐예요? 영어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하는 게 뭐야? 얘들아, 영어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하는 게 뭐야? 명사잖아. 명사중법이에요. 야, 우리 문법 열심히 해야 될것 같아요. 목적격 보호입니다. 그죠? 다 했나요?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어. 그다음에 지워도 돼?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few Asian singers have been successful. 영어에서 한번 봐봐. 선생님 밑에서 적을게. 얘들아, few는 뜻이 뭐야? 잘했어요. 거의 없는이야. 거의 뭐뭐가 없는. 얘는 거의 0에 가까운 수고요. A few는 뜻이 뭐야? 조금 있는이야, 조금. 그러면 few가 많은 거야, a few가 많은 거야? 앞에 A라도 하나라도 붙은 a few가 많은 거야. 이해했어요? 그다음에 그러면 few랑 a few는 셀수 있는 명사에 쓰는 거야. 셀수 있는 명사. 근데 이거 반대로 셀수 없는 명사에는 뭘 적어요? little이랑 a little, 그지? 이거 아는 사람은 굳이 안 적어도 돼요. 그럼 이거는 봐봐. Have been successful. 봐봐. 현재 완료지. 그럼 뭐야? 아시아의 가수들 중 성공한 사람들은 조금 있다야, 거의 없다야. 거의 없다란 소리야. 그지? not이나 never가 없지만은 부정을 뜻합니다. 알았어요? 그럼 뭐야? 아시아의 가수들 중, 아시아 출신의 가수들 중 성공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죠? 뭐야? 미국에서, 미국 시장에서 이 소리야. 예스, 됐습니까? 괜찮아요, 성현이? 눈 빨개요. 그다음 봐봐. 11번. 보아 릴리즈드. 릴리즈가 뜻이 뭐야? 이게 원래 방출하다라는 뜻인데, 앨범을 방출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뭐야? 출시하다. 출시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방출하다. 원래 릴리즈가 내보내다라는 개념이 있어. 그래서, 보아는 그녀의 첫 번째 앨범을, 첫 번째 영어 앨범을 출시했습니다. 그죠? 언제? 2009년? 얘네 몇 년생이죠? 2007년생이죠? 얘네 3살 때네. 2009년 미국에서. 그지? 3살 때막 보아 노래 따라 부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뽀로로 노래 불렀겠죠? 다 했나요? 어려운 거 없어요. 뭐, 그 다음에 앞에 페이지. 앞으로 넘기세요. 이거 할게요. 같이 할게. 봐봐. 보아는 어디에 갔어? 11살 때 오빠를 따라서 탤런트 오디션. 근데 이 오빠가 지금 아미예요. 이 오빠, 보아 큰오빠 따라갔는데 이 오빠가 지금 아미야. 선생님 알기로 아미 4기야. 이제 못살 수도 있어. 되게 슬퍼요. 그 다음에 레슨스, 그지? 수업을 들었대. 그 다음에 보아 이재원 인터내셔널 팝스타. Versatility, 뭡니까? 다양성, 다재다능한, 뭐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language skill. 그 밑에는 Japan. 일본에서는 인기 되게 많았어, 보아가. 보아가 이제 일본에서 성공한 이후로 SM에서 동방신기 알지? 걔네를 막 일본에 보내고 막 그때부터 그랬잖아요. 동방신기 들어봤죠? 망했죠? 다 보셨어? 미안. 괜찮아요.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예, 리스닝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예원아, 1번 같이 풀어봅니다. 1번, 뭐야? 아니, 너 C잖아요. 뭐야, 뭐야? 가수 경력, 그지? C번.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가수가 누구야? BTS죠? 근데 걔네 그래미는 아직 못 받았지? 받았어요? 그래미상? 아직 못 받았죠? 안 줄 것 같아. 백인은 원래 심해요. 그 다음에 2번이 뜻이 뭐야? 사실을 고르래. 보아가요. 오디션 떠날 때 뭘 가지고 떠났어? B. 계약서. 그죠? 컨트랙트. 아니 오디션 보러 갔는데 음악 CD 줬어요? 그러지 않죠? 새로운 친구로 사귀었어. 그지? 아니죠? 이번에 정답 B 체크하세요. 숙제 그지? 그 다음에 3번은 뭐예요? What did was 한국과 일본에서의 보아의 성공은 그녀한테 무엇을 하도록 영감을 줬어요? 어디에 하도록? 어디에 들어가도록? D.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4번. 왜, 그 보아의 SM, 그지? 그 에이전시는 기획사는 보아한테 왜 일본어 수업을 가르쳤을까? 왜? 뭐 하겠어요? 그래. 일본어 진출에, 그지? 일본 진출에, 일본 음악 산업의 진출을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그죠? 그 다음에 이거 할게요. 아니야, 이거부터 할게. 했죠? 숙제했죠? 캐나다 사람들은 레이버데이가 뜻이 뭔지 알아? 레이버데이? 뜻 적어주세요. 노동절이야, 노동절. 레이버가 일한 노동이란 뜻이야, 레이버데이. 우리나라 노동절은 몇 월 며칠이죠? 5월? 맞아! 5월 1일. 5월 1일. 야, 맞아. 5월 1일이에요. 캐나다 사람들이 노동절에 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정답? 잘했어요. 야, 5월 1일인데 눈이 내리진 않겠죠? 그래서 1번의 정답 A번. 그 다음에 2번. 뭐야? 언제예요? 달라요, 우리나라랑. 그지? 밑에 거 D번은 우리나라지? 셉? 야, 니네 중학교 2학년이니까 알겠지? 셉템버는 몇 월달? 9월달, 그죠? 8월이 영어로 뭐야? 11월을. 그래요. 오! 그걸 예문아, 네. 3번. 캐나다 사람들은 노동절에 누구와 뭐야, 누구를 축하를 한대? 그죠? 노동절에 일하는 사람을 축하하겠지. 그죠? 대통령을 축하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이거 같이 할게. 아직 안 끝났어. 보세요. In Canada, the first Monday of September is a holiday. 무슨 말입니까? 야, 니네, 홀리데이는요, 방학이란 뜻도 있고, 공휴일 알아, 공휴일? 공휴일이란 뜻이. 여기는 방학이 아니라 공휴일입니다. 적어주세요. 근데 영국에서는 공휴일을 뱅크 홀리데이라고 해요. 왜? 왜? 괜찮아요? 알았어요. 졸아서 깨웠구나. 네. 영국에서는 공휴일을 뱅크 홀리데이라고 합니다. 은행에서 쉬는 날이 아니야. 그냥 공휴일이, 국가 공휴일의 뱅크 홀리데이야. It is called Labor Day. 노동절이라고 불립니다. 여기서 cold의 몇 줄자? 이거는 뭐뭐라고 불리는 과거 분사입니다. 나중에 분사 나올 때, 아이고, 집중. 선생님 설명할 거 집중. 봐봐. On Labor Day. 노동절에 집중. 캐나다 사람들은 celebrate. 축하합니다. 누구를? Working. 일하는 사람들을. 얘도 분사인데 얘는 현재 분사야. 그 다음에 they do it. 그들은 합니다. 여기서 투부정사가 나왔어. 이거 뭐야, 성민아? 투부정사. 그들은 노동절에 왜 해? 뭐 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잘했어요.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부자조용법에 뭐뭐 하기 위해서로 해석이 되면 뭐야? 집중, 목적입니다. struggle 뜻이 뭔지 알아? 투쟁이야, 투쟁. 투쟁하다. 그들은 이 노동절에 이 행사를 하는 이유가 뭐야? 일하는 사람들 struggle for fair pay. fair pay가 뭐야? 공정한. 그지? 공정한 임금과 reasonable. 합당한. 합당한이란 뜻이야. 합당한 노동시간을. 그지? 봐봐요. 오랜 시간 동안 합당한 노동시간과 공정한 임금을 가지고 투쟁했던 일하는 사람들을 기리기 위해 그들은 노동절에 뭐 이것을 뭐 노동절을 지냅니다. 이 소리야. 그죠? Unfortunately. Unfortunately가 뜻이 뭐야?
불행하게도 몇몇의 일하는 사람들은 still 여전히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과 그 다음에 작은 임금, 저임금이죠. 저임금으로, 그지? 캐나다에서는 this is also the end of summer. 9월이 뭐야? 이때가 뭐래? 여름의 끝이래. 그죠? 니네 그거 알아? 여름이 끝나고 8월달까지가 여름이잖아요. 근데 9월에 갑자기 더울 때 있지. 그거를 인디언 썸머라고 해요. 썸머긴 네. 썸머인데 여름의 끝을 인디언 썸머라고 그래. 뭐라고요? 봐봐. 그 다음에 대화라. 퍼레이드. 퍼레이드가 뜻이 뭐야? 퍼레이드 알지? 퍼레이드가 있고 뭐야? Many families enjoy picnics. 많은 가족들은 소풍도 즐긴대. 그리고 outdoor activities가 뭐야? 밖에서 활동하는 거. 그치? 야외 활동도 많이 하는데 before winter comes. 그죠? 겨울이 오기 전에 어려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리스닝은 여기까지인가요? 네. 책도 돼 있어요. 그래만 펴주세요. 그래만 포인트 현재 완료. 아, 나 진짜 그리고 겁나 많이 했잖아요. 현재 완료. 현재 완료에는 네 가지 용법이 있어. 현재 완료가 뭐냐면 어떤 일이 과거에 시작돼서 현재까지 이어지는데 현재 완료에 네 가지 용법을 선생님 물어볼 거야. 뭐뭐가 있죠, 예원아? 현재 완료에 네 가지 용법. 경험, 결과, 진행. 아니, 자꾸 진행이라고 그래. 진행자. 어? 나중에 리포터가 꿈인가 봐요. 계속, 그 다음에 완료. 그지? 진행은 없어요. 잘했어요. 현재 진행형이랑 헷갈리네. 다시. 현재 완료 용법에는 경험, 결과, 계속, 완료가 있어. 근데 봐봐. 보안은 has continued. continue가 뜻이 뭐야? 계속하다야. 근데 여기 적어놔. continue라는 동사는요, 뒤에 이렇게 나온 것처럼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해도 되고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해도 돼. 두 개 다 돼, 얘는. 그래서 얘가 만약에 performing이 나왔잖아, 공연을 하는. to perform이 아니라 그냥 performing이 나와도 맞아요. 그래서 부하는 계속해서 공연을 하고 있대요. 지금까지. 야, 그럼 이거 현재 활용이 무슨 용법이 있어? 계속했는데, 계속. 뭐야? 계속 용법. 다시 또 진행이래요. 계속이래요. 계속 용법이야. 그죠? 그 다음에, 이게 this is why가 나왔는데, 영어에서 this is why가 있고요. this is because가 있습니다. 구분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This is why 뒤에는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뭐 굳이 해석하면 그래서 뭐뭐 하다 뭐 이렇게. 그리고 this is because는 뒤에 뭐가 나와야 돼? because니까 이유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뭐뭐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가끔씩 책을 보면은 얘네 두 개를 뒤집어서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 근데 아니야. Why 뒤에는 결과가 나오고 because 뒤에는 이유나 원인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 굳이 해석하려면은 뭐 아시아 뭐 예술 뭐 가수들이 예술가들이 미국에서 뭐야? 그래서 뭐 아시아 뭐 뭐예요? 예술 아시아 몇몇의 아시아 뭐 그러니까 아시아 뭐 가수들 예술가들은 미국에서 성공 경우가 뭐 거의 없다 뭐 이런 뜻이겠죠? 썼나요? 넘겨도 돼?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나왔네요. 하지 모르 썼네. 그지? 괜찮아? 그 다음에 할게요. 보세요. 넥스트 페이지 쭉쭉 봐봐. 어렵지 않아. 아이고 너무 쉽다. 웬 보아? 아 그냥 권 이게 권신가 봐. 그죠? 권부하가 어렸을 때야. 그지? She buried. bury가 뜻이 뭐야? 잘했어. 묻다. 이제 너를 땅에 묻어버릴 거야. 그죠? 그럴 때 묻다야. 야, time capsule이 뭐야? 시간여행. 윤혜야, time capsule이 시간여행이야? time capsule이 뜻이 뭐야? 그 묻는 거, time capsule, 이렇게 뭐, 이렇게 항아리 같은 거 만들어서. 그지? 어디에 묻었대요? 자기네 집 뒷마당에 누구와 함께 오빠들과 함께 그지? 어려운 거 없어. 시블링은요 형제들입니다. 형제 자매들. 형제 자매들을 시블링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brother and sister 이거를 한 단어로 줄였을 때 그러니까 얘가 뭐야? 삼남매라는 소리야. 그지?
그 3남매는 wrote down 이 뜻이 뭐예요? 네? 쓰다야, 쓰다. 글을 쓰다 할때 쓰다. 3남매는 그들의 꿈에 대해서 적었습니다. 썼습니다. 어디에? On a piece of paper, 종이 하나에. And 그리고 buried 그것을 묻었습니다. 어려운 거 없죠? 그지? Boa wrote. 봐봐요.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인데, 무엇? 여기 뒤에 대절. 대띠에 봐봐. 내가 대띠에 이 문장이 다 목적어입니다. 보아는 썼대요. 무엇을? She wanted to be an international singer someday. 언젠가 가수, 국제적인 가수가 되고 싶다고 거기다가 쓴 거야. 그지? 굉장히 목적어가 길어요. When she was 11, 그녀가 11살 때, Boa followed her brother. 오빠를 따라갔습니다. 어디로? 네? 오디션 보는데. 그지? 이거 몇 형식이야? 얘들아, 몇 형식이야? 보아 주어, follow 동사, 오빠를 따라갔다. 3형식이잖아. 3형식. 문장 형식 잘 헷갈리면 적어주세요. 3형식입니다. 이해됐나요? 선생님, 여기서 봤을 때 그게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넘겨도 돼? 넘길게요. 따라갔어. Her short performance was 아 중요한 거. 투부 좀 하자. Enough to 뜻이 뭐야? 잘했어요. 충분히 뭐뭐하다라는 뜻인데 책 위에다가 적어. 책 위에 부분 하얀색 부분 위에다가 봐봐요. Enough를 쓸때 enough 앞에 형용사를 쓰는 거야. 그지? Enough to 부정사는 충분히 뭐뭐하다라는 뜻인데 얘랑 같은 게 뭐야? So 형용사 잘했어요. So that 할수 있다니까 주어 잘했어요. Can 동사입니다. 그지? 뜻이 뭐야? 무엇무엇을 할 만큼 뭐야? 충분히 뭐뭐하다. 이제 무엇무엇을 할 만큼 충분히 뭐뭐하다. 아, 그는 이 문제를 풀 만큼 충분히 똑똑하다. 이런 식으로. 뭐예요? Her short performance. 그녀의 짧은 공연을 convince가 뜻이 뭐냐면요. 확신시키다라는 뜻이야. 확신시키다. 얘랑 똑같은 단어는 assure입니다. assure. 확신시키다. 그녀의 짧은 공연은 producer, 제작자들을 충분히, 아니, 확신시킬 만큼 충분히, 충분했다라는 뜻이야. 여기서 봐봐요. 여기 대절이야. 뭘 확신시킬 만큼. That she had the potential to succeed. 무슨 말이에요? 예원아, 투부정사가 났어. 아까 포텐셜 뜻이 뭐였죠? 잠재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야, 투부정사, 명사가 있어. 성공할 만한 잠재력. 뭐뭐 할 만한 니은 받침이나 리을 받침으로 끝나. 무슨 용법? 잘했어요. 형사중용법 적어주세요. 그지? 그녀의 잠재력, 성공할 만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제작자들을 충분히 확신시켰다라는 뜻이야. 그녀의 짧은 공연. 이해했어요? After going through intense training, intense. 집약적인 뭐 강도 높은 이런 뜻이에요. 적어 놓으세요. 강도 높은. 그지? 강도 높은 훈련을 한 끝에 뭐라는 뜻이겠죠? 강도 높은 훈련을 한 끝에 아, 고스루는요. 얘도 하나의 동사인데 얘는 뭐 경험하다. 겪다. 어떤 일을 겪다라는 뜻이야. 강도 높은 훈련을 겪은 후에 보안을 시작했대요. 그녀의 세계적인, 국제적인 경력을, 그지? She has become a singing sensation, yes, yeah. 무슨 말입니까? Sensation은 좋은 뜻이야. 무슨 뜻일까? 그녀는 뭐가 됐대요? Singing sensation은. 그 노래하는, 노래에서 뭐야? 엄청난 바람을 몰고 왔다는 뜻이야. 니네 손흥민 알지? 손흥민. 손흥민, 축구선수 맨날 뭐 영국 애들 맨날 비비해지고, 뭐, sensation을 그래요. 그 센세이션의 뜻이 뭔지 알아? 센세이션은 엄청난, 위대한 이런 뜻이야. 그럼 이건 뭐야?
그녀는 뭐야? 노래하는 아시아에서 뭐야? 노래하는 엄청난 뭐? 센세이션? 엄청난 보기 뭐 이런 뜻이야. 이제 엄청난 뭐 바람을 몰고 왔다 이런 뜻이야. 이해했습니까? 넘겨도 돼요? 그다음에 보아 메이드 허 인터내셔널 데뷔 인 재팬. 데뷔가 뭔지 알지? 데뷔가 뭐야? 이거 불었는데 데뷔가 뭐야? 도영아, 데뷔가 뭐야? 데뷔가 데뷔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몇 형식일까요? 보아. 뭐야? 삼형식이잖아. 보아는 뭐야? 그녀의 국제 데뷔를 일본에서 했다. 뭐이 소리죠? 몇 살에? 12살에. At the age of 12. 그지? 나이가 나올 때는 전치사에 애를 써요. 리릭스가 뜻이 뭐야? 리릭. 얘들아, 리릭이 뜻이 뭐예요? 가사야. 그지? 퍼스널 인디펜던스가 뜻이 뭐지? 인디펜던스 데이가 무슨 말이야? 영화 제목도 있잖아. 인디펜던스 데이. 잘했어요. 그럼 뭐야? 개인적인? 어떻게 해석해야 돼? 그럼 뭐야? 개인적인 독립에 관한 가사는, 그죠? 이런 뜻이겠어요. 노래들은, 가사는, 얘가 얘들아, 여기까지가 주어야. 봐봐. 개인적인 독립에 관한 가사는 set her apart from other singers. set from. set apart from은, 이거 분리시키다라는 뜻이야. 분리시키다. 그럼 무슨 말이야, 이걸? 그러니까 독립적인, 봐봐, 개인적인 독립에 관한 가사들은 그녀를 다른 가수들로부터 분리시켰습니다. 즉, 눈에 띄게 했습니다라는 뜻이야. 이해했어요? 직역을 하면은 분리시키던데 의역을 해야 돼. 그러니까 독립에 관한 뭔가 그런 특이한 가사들은 그녀를 다른 가수들로부터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즉, 다른 가수들로부터 뭐 눈에 띄게 만들었습니다. 이 소리예요. Her. Androgynous가 뜻이 뭔지 알아요? 중성적인 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이게 남자, 여자지만 되게 약간 뭔가 걸크러쉬 있지? 서연아, 그죠? 그녀의 중성적인 스타일 또한 Contrast는요, 비교하다란 뜻이야. 혹은 차이를 두다. 그녀의 중성적인 스타일은 또한 차이를 뒀대요. Contrast with the more 뭐야? Feminine pop singers of the time. Feminine가 뜻이 뭐야? Feminist 많이 하죠. 여성적인. 그지? 그때 당시에 of the time, 그때 당시에 여성적인 가수들보다 더한 차이를 뒀습니다라는 뜻이야. 그녀의 중성적인 스타일이. Boa became popular in Japan. 보아는 일본에서 인기가 많아졌어. As they were preparing to, 여기서 as는요, 뭐뭐 할 때란 뜻이야. as가 뜻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뭐 하면서, 뭐뭐 하는 동안, 뭐뭐 할 때. as가 만약에 접속사 뭐뭐 할 때로 쓰이면 when이랑 똑같아요. As they were preparing to co-host the 2002 World Cup with Korea. 그러니까 보아가 언제 일본에서 인기가 많아졌대요? 여기서 they는 당연히 일본 사람들이겠죠? 일본이 뭘 준비할 때? 코호스트가 뭐예요? 뭘 준비할 때? 한국과 함께 뭐야? 월드컵, 2002년 월드컵을 준비할 때 보아는 미국에, 아니 일본에서 인기가 많아졌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이해했어요? 2002년이면 이제 존재하지 않을 때죠? 2002년 월드컵 들으면 감흥이 없지? 모르니까 난리 났어요 그때. 했나요? 지워도 돼? 다 썼어? 오케이. 빨라할게요. 그 다음에 봐봐. The cultural exchange between two countries helped proper her career. 뭡니까? Cultural exchange가 뜻이 뭐야, 도영아? Cultural은 문화적인 exchange, 교류. 잠깐만 보세요. 문화적 교류야. Exchange가 원래 교환이라는 뜻인데, 뭐 문화적 교환이라고 해도 되고 교류라고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일본과 두 나라죠. 한국과 일본 사이의 문화적 교류는 일단 여기까지 얘가 본동사야. 그지? 얘가 다 뭐야? 주어죠. 주어가 굉장히 길죠?
한국과 일본 사이 두 나라 사이의 문화적 교류는 헬프드. 프로포가 뜻이 뭔지 알아요? 나아가다란 뜻이야. 나아가다. 나아가다. 그녀의 경력을 나아가게 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라는 뜻이야. 근데요, 이거 정어다. 헬프라는 동사는 뒤에 또 다른 동사가 올대요. 동사 원형을 쓰거나 아니면은 투부 정사를 씁니다. 다시 헬프라는 동사는 뒤에 또 다른 동사가 올때 동사 원형을 쓰거나 아니면 투부 정사 씁니다. 동사 플러스 ing 동명사의 형태는 절대 올 수가 없어요. 그다음 이 단어 뜻이 뭐예요? Consequently. Consequently, 어머, 이티야? Consequently가 뜻이 뭐야? 결과적으로. 약간 어려운 단어인데 보세요. 결과적으로 보안은 gain이 뜻이 뭐지? 내가 얻다. 잘했어. 얘랑 똑같은 단어? Obtain. 그지? get이랑 똑같아요. 보안은 뭐야? fame이 뜻이 뭐야? 잘했어요. 명성. 결국 일본에서 명성을 얻었고 and became one of the few well-known Korean artists there. 일본에서 잘 알려진 가수들 중 하나가 되었다라는 뜻이야. 근데 우리 많이 했죠. one of 뒤에 뭐야? 반드시 복수명사 쓴다는 거. 그지? one of 뒤에 반드시 복수명사 와야 돼. 왜 얘를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거야? one 하나를. 현이 졸리니? 괜찮습니까? 다 썼나요? 그다음에 빨라 할게요. 그다음에 뒤에 문제 이거 이거 숙제. 안한 사람은 이거 전화해 주세요. 됐죠? 야, BTS에서 누가 영어 제일 잘해? 미국에서 살던 애 이름 뭐지? 아 걔는 미국 교포잖아, 그죠? 걔 영어 제일 잘해. RM 아니야, RM? 정국이는 영어 잘 못하던데? 오빠랑 해봐, 채점, 서연이. 저 보고 따랐어요. 틀린 사람 이거 보고 고치세요. 오, 나이스 카. 벤츠 8천만 원짜리 차 지나갔네. 썼나요? 그 다음에 꼼꼼히 해주세요. 얘다 필통이 비슷하구나. 예은이 필통, 아, 피그렛이네. 선생님, 이거 뭐지? 이게 이름 뭐지? 근데 미국에서 유명한 어린이 프로그램 쿠키 맞아요. 다 했어? 윤혜야, 너 아프니? 왜? 원래예요. 네, 올라갈게요.
지금은 가수 되려고 기획사 들어가면 영어부터 시키죠? 3개국어 해야 된대. 근데 일본어는 이제 빠지고 영어랑 중국어. 영어를 이제 잘해야 되죠. 그래서 또 블랙핑크? 걔네는 다 이제 제니 빼놓고 다 영어 잘하던데. 지수, 뭐지? 로사도 영어 잘하고, 로즈인가? 뭐야, 이름? 로사 아니야? 로즈야? 로제? 그래, 로제인가? 그 떡볶이 소스 할때 로제? 걔 호주 출신이잖아, 그죠? 미안해요. 로사는 걔잖아. 거기 나왔는데, 옛날에. 포켓몬스터에서 나왔는데, 그죠? 안다고? 왜 몰라? 포켓몬스터 안 봤어? 왜 몰라? 요새 안 봤어? 막 그 단발머리 나는 걔 남자인 줄 알았는데 여자였다며? 네? 걔 남자 아니라 여자래. 남자 아닌데? 여자야. 살인 거 아니었어? 아니야, 남자 아니고 여자래. 왜 살인 거에 그 얘기 잘 썼나요? 그 다음에 넥스트. 집중. 보아가 한 35살, 6살 됐을까? 처음에 저거 한줄 어? 뭐래? 뭐라고 보아가 뭐? 조보한 줄 알았어요, 조건? 조보아. 조보아? 집중. 들어가봐. 문제 풀게요. 봐봐. 같이 와요. 이 글의 주제가 뭐야? 디저 보아의 국제적인 가수 경력. 그 다음에 나추르 사실이 아닌 거 뭡니까? 몇 번으로 했어요? C번. 월드컵이 열리기 전에 일본에서 인기가 많은 게 아니라 월드컵을 한국과 일본에서 동시에 개최하면서 그때 보아가 아마 홍보대사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명하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4강까지 올랐죠. 일본은 떨어졌어요, 16강에. 그래갖고 그때 일본이 한국을 굉장히 질투했어요. 난리 났었어요. 니는 모르겠지만, 그때 우리나라가 이탈리아에서 이겼거든? 그때 막그 치킨집이나 이런 호프집 사장님들이 이탈리아 축구 잘하잖아. 그때 당시 이탈리아가 4위인가 그랬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그때 완전 죽음의 조였어요. 포르투갈이랑 붙고, 이탈리아랑 붙고, 폴란드랑 붙고, 다 잘하는 애들이랑 붙은 거야. 다 이겨갖고 올라왔어요. 마지막에 독일이랑 해서 독일한테 졌거든? 근데 그때 이제 이탈리아 전할 때, 그 치킨집이나 이런 가게들, 사장님들이, 우리 한국이 이탈리아에서 이겨면은, 치킨 한 마리 다 쏘겠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하는데 이긴 거야. 진짜로. 장난 아니었어요. 그리고 종로에 사람들이 그 붉은 악마가 그때 생긴 거야. 갖고 막 티셔츠 붉은 악마 막 길거리에서 공짜로 나눠주고 막 난리 났었어 그때. 그때 당시 선생님이 종로에서 친구들을 응원하다가 집에 왔는데 버스비도 공짜였었어요. 공짜로 해줬었어 막. 그때는 카드 단말기가 없었어. 그때는. 그리고 그때 SK텔레콤 알지? 통신사. 거기서도 프로모션 되게 많이 했었어요. 뭐 한국이 뭐 예를 들어서 뭐 4강에 진출하면은 뭐그 새로운 핸드폰 삼성 핸드폰 그런 거뭐 반값에 내뭐 주겠다 근데 진짜 엄청났었어요. 그다음에 3번 정답 뭡니까? 언어 장벽 때문에 왜 아시아 예술가들이 미국에서 별로 성공을 못했는가? 언어 장벽 영어가 안 되니까 그죠? What can you infer from? 우리가 이 글을 읽고 나서 추론할 수 있는 거몇 번? 얘들아, 이스테빌리쉬가 뜻이 뭐죠? 잘했어요, 설립하다. 몇 번? B번입니다. 잘했어요. 그 다음에, 지금 거 현재 완료, 다시요. 현재 완료에는 네 가지 용법이 있어요. 뭐라고 예언하? 무슨 용법? 경험, 계속, 결과, 완료. 그죠? 그 다음에, 이거, 제거 할게요. 일단 내가 물어봐야지. Since가 나왔네. Since가 나오면 무슨 용법? 현재 완료에서. since나 for이나 how long이 나오면은 계속, 그지? 그럼 얘는 계속 연습해 왔대. 얘도 계속. 자, 트리플 악셀, 김연아. 알지? 김연아의 라이벌이 누구였어?
아사다 마오. 그죠? 원래 김연아보다 걔가 더 잘했어. 근데 김연아가 초반에는 아사다 마오가 훨씬 잘했어요. 근데 김연아가 이제 치고 올라오면서 나중에 집에 가서 시간 있으면 2010년 캐나다 김연아 금메달 딸 때 그 뭐지 스케이트 그 장면을 봐봐. 야, 걔는 멘탈이 갑이에요. 아사다 마오 전에 이제 아사다 마오가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김연아 순서였거든. 앞에 있는 애가 되게 잘하면 막 긴장할 만 하잖아. 막 사람들이 막 박수 치고 난리 났었어요. 근데 김연아가 씩 웃으면서 나가. 근데 더 잘했어. 실수 한 번도 안 했어. 되게 나는 난 걔가 되게 무섭다고 봐요. 독한 년 아닙니까? 네. 와, 그때 나이 20살이었어요. 집중 봐봐. 야, 니네 봐봐. 니네 진짜 아사다 마오도 되게 잘했어. 근데 프리가 있고 뭐 이렇게 짧은 공연이 있고 긴 공연이 있잖아. 2분짜리가 있고 4분짜리가 있는데 2분짜리에는 아사다 마오가 먼저 그 다음에 김연아였어요. 근데 4분짜리에는 김연아가 이제 점수가 높으니까 김연아가 먼저 하고 아사다 마오가 이제 두 번째로 했는데 아사다 마오는 그때 두 번 넘어집니다. 그래서 김연아가 금메달 땄어요. 집중. 그 다음에 다 했나요? 이거 채점했어? 얘들아 틀린 거 고쳐야 돼. 선생님 책 검사합니다. 얼른 틀린 거 고치세요. 선생님 다 했어요? 그 다음에 밑에 거 해도 돼? 잠깐만. 예은이 놓쳤어? 아니요. 이쪽에 채점을 그쪽 하고 있는데? 했어? 이렇게 해도 돼. 다 했나요? 이거 하고 5분만 쉬고 그 다음에 문법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지금 6시 8분인데 6시 13분까지 쉬세요. 그리고 얘들아 봐봐. 이번 주 다음 주 화요일날 유가 통근장 보는데 주말에 시간 있잖아. 통근장 정말 제대로 외워오세요. 알았어요? 내세요. 뭐야 왜 안 돼? 아 이거 됩니다. 보세요 봐봐. 얘들아 명사중법이야. 투부정사가 명사중법으로 쓰였다는 건 문장 안에서 주어, 목적어, 부어 역할이지. 어렵지 않아요. 봅시다. 여기서 일단 얘가 주어야 이즈가 동사잖아. 골이 뜻이 뭐야 골. 그녀의 목표는 무엇 무엇이다.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다. 정답 몇 번입니까? 얘야 yeah, 투 엔터인데요. 일단 채점해. 야 여기서 얘가 주어고 이즈가 동사면은 투 엔터 더 유니버시티. 그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야. 주격 보어죠? 여기서 투부정사 투 엔터는 주격 보어로 쓰는 거야. 왜? 그 대학에 들어가는 것은 그녀의 목표입니다. 앞뒤로 바꿨을 때 말 되잖아. 그치? 그래서 주격 보어로 쓰였고요. 그 다음에 to travel with friends. 친구들과 함께 여행하는 것은 은는 이가로 끝났어. 성현아 여기서 투부정사가 문장 안에서 뭘로 쓰였어? 단수동. 아 이렇게? 주어로 쓰였죠? 주어로 쓰였잖아요. 이제 친구들과 함께 여행하는 것은 is exciting. 신납니다. 투부정사가 주어로 쓰였어. 예언아 투부정사가 주어로 쓰이면 이거 뭘로 바꿀 수 있어? 문장이 길잖아. 그럼 뭘로? 그래요. 가주어 뭐야? 가주어, 가주어. 그래, 가주어로 뭘로 바꿀 수 있어? It is exciting to travel with friends잖아. 그치? 주어가 길면 이렇게 가주어 is를 해서 바꿀 수 있어요. 그 다음에 Sean's family decide. Decide가 뜻이 뭐죠? 결정하다. 그치?
여기서 유튜브 정에서는 무슨 용법으로 쓰였어요? 명사 용법인데 뭐야? 쇼네 가족은 결정했대요. 무엇을 이사 가기를 을룰로 끝나네. 뭐야? 도영아. 투부 정사의 해석이 을룰로 돼. 목적어로 쓰인 거야. 그죠? 목적어로 쓰인 거야. 가주어는 입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그는 약속했대요. 지각하지 않기를. 다시는 지각하지 않는다고. 야, 똑같아. 그는 약속해서 무엇을 지각하지 않기를. 뭐야? 목적으로 쓰였죠? 이해하죠? 그 다음에 밑에. 일단은 채점 본인이 한 거. 보세요. 채점해 보세요. 채점하세요. 물어봐야지. 이거 무슨 이거 다 명사정법인데, 예언아. 여기서요, 출리브가 뭘로 쓰였어요? 출리브. 그는 원했다. 살기를. 을룰로 끝나잖아. 목적어야. 명사정법에서 목적어야. 잘해서 다시 한번. 투부정사가요, 을룰로 해석이 되면 목적어로 쓰였어. 명사정법의 목적어입니다. 뭐뭐 하는 것은, 윤혜야, 여기서 투부정사가요, 봐봐. 가주어가 있네. 그럼 투부정사가 진주어란 소리야. 그럼 얘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네? 명사용법에서 얘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얘가 가주어고 얘는 뭐야? 주어 역할하죠? 그 다음에, 이거 무슨 용법이죠, 얘나? 그녀는 예상했어요. 무엇을? 잘했어요. 명사용법에서 목적어. 그 다음에 서연아, 이거 뭐야? 너무 쉽다. 이거 뭐야? 이거 봐. 안서연. 얘가 여기서 투부정사, to climb mountain Everest가 뭘로 쓰였어? 아니, 얘가 위치가 지금 어디에 있어? 이게 명사정법에서 얘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어 역할이죠? 그치? 봐봐. 이렇게 주어가 길 때는 가주어 뭘로 바꿔 쓸수 있어? 이. 그치? 왜 그래? 어? 집중, 왜 그래? 이거 오타났어. MT야. 이거 책에 가끔씩 웃겨? 이게 MT야. 미스터가 아니라 MT가 나왔는데 오타가 났어요. 그 다음에, 봐봐. 가주어 진주어 집중. 채점할게요. 채점해 보세요. 근데 한 가지 다시. 투부정사가 이렇게 주어 자리에 있을 때 봐봐. 거리들이 나왔어. 복수가 나와도 뒤에 항상 동사는 뭐 쓰라고 그랬어요? 단수동사. 동명사가 주어일 때, 투부정사의 명사정법에서 투부정사가 주어 역할할 때, 뒤에 동사는 항상 단수 나온다는 거 기억하세요. 채점해 주세요. 채점 돼 있나요? 넘겨도 돼? 넘깁니다. 그다음에 보세요.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에 선생님이 설명했지. 봐봐. 야,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에서 how 투부정사는 뭐야? 뭐뭐 하는 방법. 그지? 그다음에 when 투부정사는 언제? who 투부정사는 그지? 근데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에서 중요한 거. Y 플러스 투부 정사는 사용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사용 불가입니다. 적어 놓으세요. Y 플러스 투부 정사는 쓸 수가 없어. 근데 의문사 플러스 투부 정사를 다르게 표현하면요. 의문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바꿀 수 있는데, Y 플러스 투부 정사는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은, Y 플러스 주어 플러스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써야 됩니다. Why? 얘는 가능해요. 그래서 나는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I don't know why to do this. 틀리다고요. I don't know why I should do this야. 이해하죠? 그래서 이거 시켜야지. 그럼 1번 뭐야, 성현아? Do you know? 뭐뭐 하는 방법이니까 뭐야?
How to. assemble, 그지? Do you know how to assemble? 그 다음에 이거를 how to assemble을 의문사 플러스 to, 의문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Do you know how? 누가 조립하는 거야? 너, 주어 뭘로 해야 돼? You should assemble.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해했죠? 이게 니네 2학기 때 아마 나올 거야. 시험 범위에서. 니네 9월 13일날 중간고사 본다며, 수아. 수아 중학교 2학년. 파이팅. 그 다음에 봐봐. I asked the staff where to park my car. 그 다음에, 예, 채점해 보세요. 자, 채점했나요? 대우는 채점했어? 오케이. 밑으로 내립니다. 봐봐. 선생님, 아까 얘기한 거 났어. 이거, 의문사 플러스 투부 정세를 의문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슈드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전환시킬 줄 알아야 돼. 일단 정답. 니네 서밋이 뜻이 뭐야, 서밋? 이거 뜻 적어놔. 제출하다라는 뜻이야. 이거랑 똑같은 단어, 핸드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핸드인. 제출하다. 근데 이거랑 이 서밋도 있어. 이 서밋은 뜻이 뭘까? 네, 꼭대기란 뜻이죠. 꼭대기, 정상이란. 니네 저쪽에 광명역에 서밋 플레이스, 호반, 알지? 아파트. 서밋 플레이스 꼭대기란 뜻이야. 정상, 탑. 너 호반 산잖아. 호반 안 살아? 아, 네가 사는 아파트 이름 모르면 어떡해. 꼭대기 정상이란 뜻이야, 서밋 플레이스. 네, 그럴 수도 있죠. 제출하다 아닙니다. 그 다음에 넘겨도 돼요. 그 다음에 밑에 거 할게요. 채점해 주세요. 105동 살아? 105동 살아? 아니요. 개인정보야? 113동? 110동이요. 아, 선생님 친구가 105동 살거든. 15층 살아. 넘길게요. 넘겨도 되나요? 오케이, 빨라할게요. 집중, 보세요. 봐봐. 투부정사의 형용사조법. 다시 정리해요. 해석을 가지고, 봐봐. 일단 적어두세요. 해석이 뭐뭐 할 리을 받침 혹은 뭐뭐 하는 니음으로 해석된다. 리을 니음 받침입니다. 기억하세요. 뭐뭐 하는 혹은 뭐뭐 할 뭐뭐 한 투부정사인데, 아, 나 진짜 이거 빨라 할게요. 정답. 해석을 보세요. There was a lot of food to eat인데 뭐야? 식탁 위에 먹을 만한 음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라는 뜻이야. 그죠? 뭐뭐 할 만한. 그다음에 루카스 보트. 루카스는 샀대요. 뭐야? 쓸 만한 펜은. 근데 이거요. 연필을 가지고 쓰는 거기 때문에 형사조보에서 반드시 전치사 이렇게 정확하게 적어야 돼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말해. thing으로 끝나는 명사. 야, 선생님 얘기했지? 형사조법은 되게 쉬워. 제일 쉬워. 투부정사 앞에 thing으로 끝나는 명사나 time이나 money나 way나 chance 이런 정확한 명사가 있으면 100% 뭐야? 투부정사의 형용사조법이야. 그죠? 그리고 thing으로 끝나는 명사는 형용사를 thing 앞에 써. 예, 명사 뒤에 써. Something special. 기억하라고 했어요. 잘했어. 그 다음에, 다 채점했나요? 밑에 거. 봐봐요. 투부정사 앞에, 여기 밑줄 짝. way, 방법. 투부정사 앞에 time. 그지?
투부 정사 베싱으로 끝나는 명사 100% 다 호흡을 두부예요. 다시요. 힌트 줄게요. 투부 정사 앞에 머니 돈이 나왔어. 투부 정사 앞에 시간 타임이 나왔어. 투부 정사 앞에 방법 way가 나왔어. 투부 정사 앞에 chance 기회가 나왔어. 100% 다 형용사 조합법입니다. 채점 다돼 있어? 오케이. 넘깁니다. 그다음에 봐봐요. 해석 밑줄 자. 리을 받침이죠. 도와줄. 그다음에 지키는. 그다음에 뭐뭐 하는 것을 리을 받침. 그다음에 뭐뭐 집을. 아, 미안해. 지불이 아니라 이사할. 여기죠. 미안. 니은이나 리을 받침입니다. 다. 예원아, 바른 자세. 그렇게 자꾸 누워있으면 허리가 굳어요. 그죠? 척추가 이렇게 휘어. 휘면은 키가 안 자라. 그죠? 네, 더키클수 있잖아. 그지? 남자들은 24살, 5살 때까지 키가 커요. 선생님 동생도 군대 갔다 와서 키가 2cm가 더 컸어. 선생님 동생 원래 키가 작았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름방학 때 11cm가 크더라고요. 갑자기 연방 한 달, 한 6주 동안 11cm가 크더라고요. 미쳤나 봐요. 그 다음에 다 했나요? 이거 적었어? 4번? 넘겨도 되죠? 부사정용법. 아, 제일 까다로운데 여기 나왔죠? 봐봐. 같이 할 거야. 부사정용법에는 다섯 가지의 용법이 있어요. 목적은 어떻게 해석이 돼? 일단 해석 적어볼게요. 밑에다가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됩니다. 적어주세요. 감정의 원은 뭐뭐 하게 돼요. 그리고 뭐뭐 해서 판단의 근거. 일단 머스트 뭐뭐 이미 틀림이 없다라는 힌트. 조동사 머스트가 힌트로 나오고요. 결과는 뭐뭐? 결국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뭐뭇이 되었다. 그리고 형용사 수식 뭐뭐 하기에 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럼 봐봐. 플리즈드가 뜻이 뭐지, 성민아? 기쁜. 야, 투부정사 앞에 이렇게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있어. 그럼 뭐게? 그는 그의 할머니, 할아버지를 방문하게 되어서, 방문해서 기뻤다. 감정의 원인이죠. 잘했습니다. 자, 채점. 그 다음에, 존은 불을 껐대요. 왜? 전기. 그지? 뭐,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한국어는 배우기에 쉽다. 뭐뭐 하기에 쉽다. 아니라고. I don't think so. 나는 한국말을 제일 어렵다고 봐요. 그 다음, Mr. James must, 봐봐. 투부 정사가 있는데, must 조동사 힌트가 있어. 뭐뭐 이미 틀림없다. 스포츠카가 두 개나 있다니, 걔는 부자임이 틀림이 없다. 그래서 판단의 근거. 다 이해하죠? 우리가 현재 완료도요, 문장 안에서 단어를 보고 무슨 용법인지 가려냈듯이, 투부정사의 부사용법부터 해석을 잘 봐야 돼.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착각하는 게요, 투부정사 앞에 명사가 있으면 100% 형사주용법이라고 생각해. 아니에요. 목적, 부사용법에서요, 목적도 투부정사 앞에 명사 올수 있어. 그래서 잘 봐야 돼. 해석 잘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 밑에 거 할게요. 보여? 봐봐. 투부정사 앞에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있어. 뭐예요, 성현아? 투부정사 앞에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있는데 무슨 용법? 부사정용법에서 무슨 역할?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있어. 무슨 역할? 감정의 원인이죠. 잘했어요. 뭐뭐 하게 돼요. 뭐뭐 해서. 마이크는 가장 좋아하는 뭐야? 장난감을 잃어버리게 돼서 슬펐다라는 뜻이야. 그다음에 얘는 2번은 무슨 용법이야, 예원아? 선생님이 고나, come, went, came 왕래 동사가 나오는 투부 정사는 100% 무슨 용법? 부사 정법에서 잠깐만요.
부사적 문법에서 목적이야, 그죠? 그는 도서관에 갔습니다. 왜? 책을 빌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얘는 무슨 용법이지, 예원아? 일단 must가 있어. 그럼 부사적 용법에서 뭐야? 아니, 예은이. 판단의 근거. 잘했어요. 봐봐. 그 도둑은 뭐야? 어떻게 해석해야 돼? 그 도둑을 잡다니 크리스는 용감한 게 틀림없다. 그 다음에 성민아, 이건 뭐야? 투부정사 앞에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있어. 감정의 원인. 그죠? 그럼 뭘까요, 대용아? 하여튼 투부정사가 나온 문장이 고가 있어. 뭐야? 부사적용법에서 목적이야. 봐봐. 세라는 날마다 조깅을 갑니다. 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지? 이해했죠? 그 다음에 밑에 거 할게요. 밑에 거 없네요. 그 다음에 넥스트 페이지. 빨랑 할게요. 빨랑. 됐죠? 의미상의 주어. 다시요. 의미상의 주어는요, 의미상의 주어가 뭐냐면, 투부정사. 봐봐. 이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를 실질적으로 하는 행위의 대상자가. 근데 의미상의 주어를 쓸 때는 전치사 for를 쓰거나 of를 쓰는데, 전치사 for를 쓸 때는, 봐봐요. 전치사 for를 쓰는 경우는, 봐봐. 앞에 있는 형용사가 문제나 문제 상황, 어떤 현상들을 묘사할 때입니다. 그리고 전치사 of 플러스 목적어는 사람에 대해서 묘사할 수 있는 형용사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묘사할 수 있는 형용사. 묘사 가능한 형용사. 무슨 말이냐면요. 어렵지 않아요. of를 하기 전에 이 for를 먼저 따지면 돼요. 봐봐. exciting. 사람은 excited야, exciting이야. 나 피곤해가 영어로 뭐야? I'm tired, ring이야, tired야. 그죠? 그럼 뭐야? exciting은 그 사람에 대해서 묘사하는 게 아니라, 뭐야? 그거 영화가 되게 신나. 그 놀이기구 되게 신나. 어떤 문제나 상황에 대해서 묘사하기 때문에 전치사 for를 쓰고요. 루드 같은 뜻이 뭐죠? 무례한. 사람에 대해서 묘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전 의미상의 주어, of를 썼고요. safe. 문야. 여기 이 장소가 안전한 거야, 사람이 안전한 거야? 장소가 안전하죠. 어떤 문제나 상황이나 현상이야. safe. 전치사 for 쓰고. difficult. 문제가 어렵다고 말을 많이 해. 사람이 어렵다고 말을 많이 해. 문제가 어렵다고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for. 그 다음에 generous가 뜻이 뭘까요? 인정 많은 이런 뜻이야. 인정이 많은. 인정이 많다는 건 사람에 대해서 묘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he was generous of her. 의미상의 주어 of를 쓴 거야. 그다음에 to 발레리나는 가셔도 되고요. 이거 녹화한 거 선생님 나중에 알려줄게. 그리고 풀어와. 잠시만요. 아직. 봐봐. 아직 숙제. 63쪽까지 풀어와, 63쪽. 알았지? 63쪽까지 풀어야 돼요. 다음 주, 다음 주 화요일까지 꼭 63쪽까지 풀어오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아직 안 끝났어요. 빨리 할게. 근데 밑에 거, 비번, 채점해 주세요. 수고하셨어요. 비번. 어니스트가 뜻이 뭐지? 정직한. 사람에 대해서 묘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의미상의 좀 어부를 썼고요. 지루한, 얘들아. 물론 사람의 성격이 지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루한다는 건 어떤 문제, 상황. 이 상황이 너무 지루해 할 때가 더 많은 표현을 쓰기 때문에 의미상의 주어 for를 썼고요. possible. 그 문제는 충분히 가능한 풀수 있어요. possible. 문제에 대해서 묘사하기 때문에 for. wise가 뜻이 뭐예요? 현명한. 사람에 대해서 묘사할 수 있으니까 의미상의 주어 전치사 of를 썼습니다. 채점 다 했나요? 오케이. 그다음에 밑에 거. clever. 사람에 대해서 묘사해. 스마트랑 똑같은 뜻이야. impossible, nice,
내가 이거 밑으로 내릴게. 그냥 넘길게요. 네, 여기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여기 53페이지까지만 하고. 빨라. 투부정서를 이용한 구문. 투투용법은 선생님이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수 없다. 부정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했어. 투투랑 같은 게 뭐지, 아연아? 쏘대? 투투랑 같은 거. 쏘대? 할수 없다니까, 쏘대? 캔트. 잘했어요. 그 다음에, enough to는 to의 반대말. 충분히 뭐뭐만큼 뭐뭐하다. 채점했어요? 밑으로 내려도 돼? 대응이도 했어? 윤회도 했니?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부터요, 나 통문장 통과 못하면 니네 수요일날 부를 거야. 그래서 화요일날, 다음 주 화요일날, 육과 통문장 열심히 외워보세요. 네, 언제나 언제요? 수요일날이야. 수요일 이제 화요일날 다음 주 육과 통문장 시험 보잖아. 그러면 통과 못하면 이제 수요일날 부를 거야. 화요일날 육과 오늘 배운 거 화요일날 보는 거야, 통문장. 수요일 몇 시요? 수요일, 아니, 육과. 아니, 그거를 하지 말고 통과 생각을 해야지. 주말에 조금 시간이 있잖아. 아니, 아연아, 되죠? 보세요. 채점해 주세요. 그러면 다음 주 화요일까지 숙제는 7과 리스닝, 리딩 오늘처럼 똑같이 해오시고 6과 통문장 문제 풀어오시고 다 채점했나요? 네. 그리고 요거 밑에 거. 그리고요 이거 투부정사 63쪽까지 다 풀어와. 이게 지금 다 59쪽까지 돼 있지? 네. 59쪽까지 안돼 있는 사람은 여하튼 다음 주 화요일까지 63쪽까지 풀어오세요. 알았지? 대웅아, 너도 그냥 63쪽까지 풀어. 앞부분은 나중에 선생님이 따로 내줄게. 왜냐면은 S라이팅 7과도 해야 되기 때문에, 네.